세종시가 올해 하반기 중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3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합니다. 이번에 지원되는 차량은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전기 화물차 50대와 전기 이륜차 73대입니다.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5일부터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한편 세종시는 이번 추가 보급으로 상반기 357대를 포함해 올해 총 480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